안녕하세요, 미신의 왕구입니다. 여러분,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, 이런 사람들은 은반지를 끼면 정말 운이 좋아진다, 은반지를 낄수록 운이 잘 풀리고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다,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영상이 되겠습니다. 제가 은반지라 말씀을 드렸지만 은반지도 포함이 되고요, 은 목걸이, 은 팔찌, 은 장신구 모든 것이 포함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. 여유가 좀 되신 분들은 집에 금고에 이 은괴를 큰 걸 만들어 가지고 두셔도 되겠죠. 자, 일단 이 은은요, 사람의 기운을 조금 중화시켜주거나 아니면 어떠한 과한 기운을 조금 빼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성격이 너무 과하다, 너무 튄다, 어딜 가더라도 좀 너무 나선다, 그냥 어떤 일을 하더라도 너무 나선다, 아니면 이런 것 때문에 좀 지적을 많이 받는다, 그런 분들이 이 손가락마다 나타내는 기운이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그것에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사주를 기반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. 만약에 제가 어떤 사람은 여기 엄지손가락에 은반지를 끼라고 말씀을 드리면 꼭 그 사람은 엄지만 껴도 효과가 있지만 더 효과를 내고 싶으면 세트로 목걸이도 은으로 하시면 좋다 할 수 있고, 자, 첫 번째로 이 은반지를 어디에 끼면 좋냐면 사주에 목기운이 너무 과하신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. 목기운이 뭐냐면 이 사주에 어떤 것이 시작되는 그런 기운을 의미하거든요. 그래서 어떤 일을 시작은 잘하지만 마무리는 잘 못하고, 나서긴 잘하지만 어디서 마무리 못하고, 항상 실속이 없고 결과물이 좀 부족한 그런 분들의 사주가 나무 기운이 좀 과하다 하거든요. 아니면 술을 너무 좋아하거나 술을 너무 잘 드시거나 너무 담력이 강하신, 너무 기고만장하신 좀 그런 성격 있잖아요, 좀 과한 성격, 그런 분은 여기 엄지에 은반지를 낄수록 행운을 얻을 수 있고, 두 번째는 여기 검지입니다. 검지는 사주의 화기운이라 그래서 사람이 너무 좀 극단적이거나 어떤 일을 하더라도 기복이 있거나 너무 좋을 때와 싫을 때가 너무 차이가 심해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약간 좀 기복이 있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또 꽤나 피해를 주는 그런 분들도 이런 경우를 할 수 있고, 또한 체력이 너무 좋으시다, 호흡이 너무 과하고 운동을 너무 좋아한다, 열이 많은 것 같다, 그런 분들은 여기 검지에 은반지 끼면 좋겠습니다. 다음은 몸에 살집이 조금 많으시거나 소위 말하는 조금 과체중 있잖아요, 그런 분들이 여기 중지에 은반지를 착용하시면 좋고요. 다음은 어디 가더라도 앞에 나설라 그러고 또 사람이 너무 극단적이고 강골이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매사 딱딱 끊어져야 되고 너무 독불장군이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좀 손가락질 받는 그런 성격인 분들은 여기 약지에 은반지를 끼시면 좋겠고, 마지막으로 너무 우유부단한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. 이 시대는 나를 나타내야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인데 생각만 많아서 어디 가더라도 너무 나서지를 못하고 생각만 많아서 항상 기회를 놓치고, 그런 분들은 또 사주의 수기운이 과할 수 있거든요. 또한 뭐 우울증이라든지 정신적으로 고생하시는 이런 분들은 여기 새끼손가락에 은반지를 착용하시면 좋다 할 수 있고,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, 만약에 살이 좀 많으시다, 그리고 위장결이 너무 좋아서 먹자마자 살이 찐다, 그런 분들은 여기 중지에 은반지를 끼시면 좋은데 보다 더 효과를 극대하고 싶으시면 은팔찌를 끼시거나 은목걸이를 착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미신왕국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